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잡코리아에 올라와 있는 이 보안 컨설팅 모이에킴 분야의 그 경력직 구인 광고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신입이어도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이제 3년 정도 후면은 아, 내가 이런 것을 좀 준비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례를 있기 때문에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제 한영 회계범위죠. 우리가 EY 한영 회계범위인데, 사실 이제 학생들한테 이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깥쪽에 보면은, 바깥쪽에 이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보안 컨설팅 회사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회계법인이죠. 말 그대로 회계법인 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보안 컨설팅이라고 하는 팀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그런 팀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생겨가지고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리고 이런 것이 만약 신입이 나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연봉 체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글로벌적인 회사이죠.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큰 회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큰 회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컨설팅 회사들을 선택을 할 때도 작은 회사들을 선택하면 또 작은 회사들의 장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K 실더스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안넷 같은 경우나 그런 컨설팅 회사들도 주요 이제 우리 국내에서 굉장히 큰 회사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규모들이 다름에 따라서 이제 고객들이 또 많이 달라져요. 특히 한영 회계범위 같은 경우에는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이런 되게 큰 기업들을 이제 상대로 하는, 또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큰 회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구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들을 또 쌓을 수가 있고요. 큰 회사들을 이제 상대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영 회계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원수가 3,500명, 예, 큰 회죠. 예, 그죠. 그리고 설립도 이제 오래전 했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금융 컨설팅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융권 관련된 이제 보안 컨설팅 인력들을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자격하고 우대 사항들을 보면 우선은 요쪽에 이제 금융과 관련된 것을 충분히 이제 경력이 예, 가지고 있는 분을 이제 뽑는 것이고요. 자, 모이에킹 때 이제 필요한 부분들 보시면은 여러 이제 어려운 말로 좀 되어 있긴 되어 있죠. 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웹패킹도 할수 있냐, 아니면 이제 모바일 할수 있냐, 이런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ICT 기술 동향에 따른 보안 유형 및 보안 강화 방안들을 이제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뭐 ICT라고 한다면은 뭐 인포메이션 앤드 커뮤니케이션 뭐 테크놀로지인가 이거죠. 네, 그래서 최신 기술, 말 그대로 정보통신과 관련된 최신 기술의 이제 동향에 따라서 뭐 IoT도 이 안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IoT 같은 거나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나 특히 이쪽에 관련돼서 최신 이슈에 따라서 이제 보안 위협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냐. 말 그대로 이제 모바일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IoT와 관련된 해킹들, 특히 IoT 쪽이 요즘 또 점점 더 많이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객들 자체가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나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금융권에 관련된 IoT와 관련된 그런 금융권과 관련된 회사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모이킹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시나리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할때 그냥 웹패킹하고 단지 그런 모바일 해킹에 대한 그런 사례들만 그냥 이렇게 취약점 분석 보고서나 그런 게 작성한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저는 이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당장은 신입 때는 어디가 시나리오를 얼마나 구성을 해봤냐 뭐 이렇게를 뭐저 점검하는 그 측정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공부를 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 두개 정도의 그런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서버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단지 요 안에 있는 한두 개 정도의 그런 것들 시야가 이쪽에서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무와 같이 이제 인프라들을 구성을 하고 그 인프라 안에서 우리가 이제 방화벽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IDS, IPS도 구축을 하면 좋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존들도 우리가 이제 서브넷이라고 하는 아니면 VLAN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웹 서버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내부 서버들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인프라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이제 시나리오까지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외부에서 안쪽에 있는 데까지 어느까지가 공격이 가능한지를 이제 점검을 한번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많이 해보시면은, 후에 이제 3년차, 5년차 정도 되면은 그런 시나리오 수립하는 것들이 필요로 해요.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고객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1년차에서 3년차 정도 이제 작은 회사에서 이제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나리오까지 하는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경험치가 쌓이는 것이고, 근데 1년에서 3년 정도 계속 했는데 불구하고 나는 그냥 단지 웹하고 모바일 단일 그런 서버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경험만 이제 쌓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쪽으로 이직을 나중에 고민을 하실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제안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제안서라고 작성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팀장님이나 아니면 이제 선임들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넣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어려운 프로젝트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실제 해커 침술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점검, 해킹을 통해서 침투 공격들을 이제 검증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게 뭐좀 물리적인 시나리오라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건 USB에 그런 악성 코드 감염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다가 웹사이트에서 어떤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감염되는 그런 사례들, 아니면 이제 메일을 통해 가지고 뭐 문서형 악성 코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안서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분석을 미리 해두시면은 좋다. 그래서 나중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취업을 할때 이러한 분석 보고서들이 한두 개 정도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있었는데 불구하고 방어 체계들이 우회 가능하냐? 뭐 IDS, IPS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이제 웹 방어벽 같은 경우에도 안에 이제 패턴 같은 걸도 우회가 가능하냐? 특히 이제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우회 패턴들 가능성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금융권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DRM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DLP 같은 경우나 개인정보 검색 솔루션 같은 거, 이게 이제 단말기에 깔려져 있는 3대 솔루션들인데 상당히 어려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3대 솔루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제 요것을 우회를 하고 외부에 이제 정보들,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있는지. 왜냐면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이제 내부 사용자들이 일부러 이제 바깥쪽으로 정보들을 빼내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악성 코드가 걸려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것들 탐지가 돼야 하는 것이고, 얘네들을 우회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우회 가능성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또 얘가 한 번씩 이제 감사가 나와요. 1, 2년에 한번 정도, 정말 많으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감사를 합니다. 금강원 쪽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주 감사들도 하고, 이제 여러 그룹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들을 하게 되는 건데, 그 감사를 할때또 이제 IT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이제 솔루션들에 대한 우회가 가능하냐 아니냐, 잘 되고 있냐, 운영이 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이것들은 보안 가이드, 재발 방지 같은 경우나 잘 수립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렵게 좀 써져 있지만은,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웹, 모바일, IoT하고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 점검들이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은 3년차 정도 수준에 됐을 때는 여러분들 꼭다이 어느 정도는 좀 준비를 하고 계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제 버그 바운팅이나 해킹이나 이런 것들은 신입이든 강력자든 다 원하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버그 바운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팀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국내에서도 챌린지 대회 같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고요. 아니면 해외 버그 바운티에 실질적으로 좀 참여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좀 쌓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회가 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지금 요즘 좀 이렇게 추운 시기에 이렇게 경력자들을 이제 뽑기 때문에 혹시나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